저는 오늘 이 모임이 우리나라 장애자 사업 발전에서 의의 있는 계기로 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아울러 조선 장애자 보호연맹과 주조 외교 대표부들, 해외 동포들, 외국의 분들과의 친선과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한 2012년 국제 장애자의 날 기념 연합 모임 개회를 선언합니다. 그 개회를 준비하여 활동하겠습니다.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장애자들 적극 공유해주고 지원해주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진심한 사랑을 전합니다. 자격 받으신 증명함. 돌아서시오. 동료들처럼 대학에도 가보고 싶었고 취미가 또 체육도 하고 싶었고 또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. 그런데 우려되는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장애자로 돼가지고 어떻게 체육을 하겠는가 아버지 어머니도 다 그렇게 우려했었는데 정작 하고 나니까 저도 체육인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체육인이라구나 하면 앞으로 열리는 올림픽 경기에서 꼭 1등을 해서 우리 경희한 루스님께 성과의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은 그게 저희 대답입니다.